제36회 충북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도내 시군 시각장애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와 각계각층 기관, 단체장 20여 명은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0명에게 시상과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도는 매년 치러지는 행사의 취지를 살려 도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자립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14일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도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 20년 로컬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각 행정관계자와 시민활동가, 도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온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실행 과제 등을 도출했습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15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가 14일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충북 명품 농산물 홍보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화합하는 한마당 장터가 진행됐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코너도 운영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주체육관 광장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1시간마다 운행돼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청주 소재의 소 사육 농장을 방문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축산 농가와 방역기관 등이 합심해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가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정기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구제역 재발 위험성이 높은 지역 농장 등에 대해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